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오늘은 재난 기본소득 밀어붙여야 총선 대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 예, 그거랑 드디어 본색 드러내는 한선교. 지금 더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개판되는 바람에 뭐 미래 한국당의 비례를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해갖고 앞순위에 배치해야 하려고 그랬던 미래 한국당에게 앞순위에 배치해달라고 보냈더니 20번대 밖으로 배치하고 심지어 영입 인사를 비례를 주지도 않고 지금 한선교가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따가는 재난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 됐다고 저의 정치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 집권 여당에서 잘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을 왜 밀어붙여야지 총선에 유리한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얼마나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문희상 씨의 아들 문석균 씨가 민주당을 드디어 탈당을 했고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저 민주당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지금 문석균 씨가 오영환 정상적인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오영환 후보에게 조리 돌림 가까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석균 씨가 어떤 정치를 출마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문석균 씨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딴데 가서 해야지. 그렇잖아. 딴데 가서 정치를 해야지. 결국은 무슨 지역구도 세습도 아니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딴데 가서 해야지. 정정당당하게. 사실상 문희상이라는 사람은 의정부에서 굉장한 어떤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힘을 얻어갖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지금 뭐그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오늘 강한 어투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 제명시키겠다. 호남서 타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도 불허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물론 정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고 최고위원이 바뀌면 또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당규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규에 명시를 해놔야지, 이거는 또 나중에 당대표가 바뀌면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호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당선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굉장히 자기의 그 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호남의 그 박지원이나 그런 과거에 국민의당에 있던 애들이 했던 짓거리예요.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자기네들이 어떤 호남 기득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물갈이가 예상되니까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는 컷오프 대상자가 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갖고 뛰쳐나갔었거든요. 여태까지 사실 호남에서 늘 무소속으로 공천 못 받으면 자기가 지역이 세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고 그렇죠. 그런 선례가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특히 호남은 부담이 없어요. 무소속으로 나가도. 왜 그러냐면 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민주당 대그 사실상 공천 못 받은 민주당 후보가 같이 싸우면 표가 갈려서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면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자유한국당이 당선은 뭐 못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걱정이 없어서 옛날에 호남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이거는 향후에 사실상 민주당의 배지를 달고는 앞으로 정치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예,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생당이 통합되기 전에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셀프 제명을 했잖아요. 그때 셀프 제명을 해서 비례대표 8명에 대해서 제명 절차를 그냥 제명을 하고 밖으로 내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걸 제동을 걸었어요. 이 셀프 제명을 했다는 것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손학규 대표 측이 이건 분명히 이거 불법이다. 당대표가 있고 그런데 지네끼리 셀프 제명하고 나가갖고 지네가 저기 뭐 비례대표 후보들이 제명해갖고 딴 당으로 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남부지법에 제동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비례대표 8명 셀프 제명은 취소다. 취소가 됐어요. 그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다시피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김사마,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원, 이런 사람들을 가처분을 냈는데, 지금 이상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법원에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민생당의 의원 숫자가 이제 늘어버렸어요. 원래 원내 교섭단체가 깨졌었는데 법원이 다시 복귀 명령을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다시 원내 교섭단체가 돼갖고 26명이 됐어요. 예, 26명이 돼갖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명의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 당시 제명 결정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한 거는 정지가 돼서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복귀가 되는 바람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현역 의원은 상관이 없죠.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탈당을 하고 나가던가 말던가 그건 자기가 마음이죠. 이제 여기서 물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태규. 지금 제가 안철수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은희야 가자, 태규야 가자. 그렇고 은희는 졸졸졸 잘 따라다니는데 태규도 졸졸졸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복귀해 했더니 안철수 따라다니던 권은희는 그나마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살수 있는데 이태규가 비례대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태규가 현재 여기서 다시 원내복귀 바로 몸은 안철수를 따라다니는데 다시 몸은 바른미래당의 소속은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 사표를 냈죠. 지금 이유는 문재인 정부 현재 날치기 기소를 당했었죠. 이유는 2017년 법무법인에 있을 때 조국 장관님의 아들 어떤 인턴 경력 증명서가 위조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날치기 기소를 하면서 사실상 최강욱 비서관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어떤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표를 내고 떠나셨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에 나오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총선에 어딘가에서는 나오시겠죠. 늘 그래 이런 말씀을 해요. 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 저는 역사와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은 4.15 총선에 출마 의사를 비쳤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서 어떻게 보면 후보 공직자 사퇴 마감일을 앞두고 나와서 이거는 4.15 총선 비례 정당에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선택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연합 비례 정당이나 아니면 열린민주당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갈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번에 비례 의석이 16석에서 17석이라고 내다본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번에 비례 정당의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16석 정도에서 정의당도 참여를 안 했고, 열린민주당도 참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16석에서 17석 정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모든 세력들이 합쳐갖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 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 가야 되는 어떤 민주 세력들의 어떤 바람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자체 후보를 공천하면 함께 가기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열린민주당은 자체 후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고, 16석에서 17석 정도 어떤 연합 시민정당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몰빵이 가능하다 그러면 4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25석까지도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석에서 17석이라고 이렇게 예상치를 잡은 것은 소수 정당들에게 이제 어필할 수 있겠죠. 원래는 몰빵을 하게 되면 25석 정도로 바라봤는데, 여기저기서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다른 정당이 있기 때문에 25석까지는 택도 없기 때문에 16석 정도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뭐 대여섯 석 정도 나눠주는 그 결과가 되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뒷번호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견을 해드렸는데, 그건 아마 오늘 월요일이죠. 뭐 수요일 안에는, 그쵸? 수요일 안에는 결판이 날것 같고, 몰빵하면 25석, 27석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 비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연합에 참여를 할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열린민주당에 또 정봉주 의원님이랑 손 의원님이랑 친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참가를 안할 수도 있는데, 어디들 가든 간에 어떤 주진영 씨나 최강욱 비서 이런 분들은 국회에서 꼭 어떻게든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저기 주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